조선시대 대전 성록을 보면 종경을 깨뜨린 자는 곤장 100대와 유배 3년에 처한다는 기록이 있다. 법으로서 보호한 이 국보급 악기의 이름은 편경이다. 무릇 그 소리가 백악, 즉 흰 기러기의 청아한 울음소리를 닮았다는 악기. 편경은 기역자 모양의 돌조각 16개를 나무틀에 매달아 각태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주로 궁중아악에 쓰였던 편경은 음색과 음정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조율하는 기준이 됐다. 이것이 편경을 국보급 악기로 대우했던 이유다. 편경이 가지는 위치는 습도나 온도에 어떤 그 영향을 다른 악기보다는 훨씬 덜 받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음을 알려주는데 그 큰 역할을 편경이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워낙 귀해 한때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했던 편경. 허나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대왕이 자체 제작에 성공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편경은 만들기 어려운 악기다. 흔히 옥돌로 불리는 경석을 깎고 숫돌로 다듬어 음을 조율한다. 이때 일일이 기본음과 비교해가며 수백 번 도를 깎아야 한다. 기본음 중녀의 음을 율관으로 불어서 그 율관에 맞게 이 경을 경석을 옆면을 연마를 해서 이 음에다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죠. 0.23mm 두께 차이에도 음이 변하는 편경. 16개의 경돌은 크기는 모두 같고 두께로 음의 높낮이를 조정한다. 이 세밀하고 과학적인 제작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국악의 표준음이 탄생하는 것이다. 580여 년 전 음악을 사랑했던 왕이 만든 악기.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정확한 그 변하지 않는 소리로 예악 문화의 전통과 맥을 지켜왔다. 그 중심에 불변의 우리 악기 편경.